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IRA와 관련해서 뭔가 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뭔가 한미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요거와 관련된 그동안 IRA 때문에 골치를 좀 썩었던 현대차나 기아나 아니면 배터리 쪽에서도 어쨌든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말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방금 강민정 캐스터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제가 실은 요 IRA 관련주 현대차 기아를 가져왔었거든요. 마침 오늘 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제차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잠깐 짧지만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슈가 IRA에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요. 한국 기업이 이제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뭐 만들어야 되겠냐,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앞으로 우리 전기차와 그다음에 요 전기 배터리 분야, 2차 전지 분야에서 좀 우리가 요 계속 IRA 때문에 특히 우리 대형주 현대차와 기아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주말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우리 기업들 자체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여러 가지 좀 노력도 하는 상황이었고요. 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IRA 수정안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현재 파악을 해봤고,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지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섹터, 자동차 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배터리 쪽을 봐야 될까요?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지난번과 똑같이 전기차 위주로 보되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같이 묶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섹터는 전기차 관련주를 전기차 가져왔는데 전체를 좀 봐야 예. 되고. 왜 그러냐면 요 IRA 때문에 그동안 계속 현대차, 기아가 소외를 받았잖아요. 지난주부터 좀 많이 이제 좀 탄력을 받은 상태고 이번에도 계속 차트상으로 탄력이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주 어떤 이슈들을 더 하게 되어야 될지 모멘텀 좀 체크해 예. 볼까요? 실은 지난주에 어떤 이슈였습니까? 미국 하원에서 이제 상원은 진즉 발의를 했었고요. 하원에서 IRA 유예하자라는 이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모두가 발의된 상태에서 이제 그 사이도 한국 정부는 계속 미국에 유예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 어제 이제 양 정상이 만나서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이제 한국 기업이 기여를 했다. 그걸 고려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가 오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뭐냐면 아직 중간선거가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갔고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원래는 IRA 유예 안 하는 입장이에요. 공화당은 빨리 유예를 하자는 입장인데 계속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입으로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 IRA 유예하는 걸좀 해소는 전혀 되지 않았지만은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우리도 이제 무슨 모멘텀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 직접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현대차가 실제로 뭐 미국에서 지금 공장 짓는 것들을 더 빨리빨리 짓겠다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원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뭐 어깃장을 놓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입으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볼까요? 기술적으로 차트도 좀 한번 분석해 예, 주시죠. 뭐 현대차, 기아,
또 일진 머티어리즈 가져왔는데 네. 먼저 현대차 먼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가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네. 올라갑니다. 일단 네. 실은 뭐 좀 약간 조정 받으면 좋았는데 이미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지난주부터 약간 탄력이 붙었어요. 네. 지난주 월요일 7일부터 요 하원에서 이제 발의가 됐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계속 이제 탄력을 받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저점까지 많이 하락했죠. 네. ILA 때문에. 그리고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기아입니다. 현대차에 비해서 똑같이 하락했었는데 네. 그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이제 상승 탄력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괜찮은 종목이 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차트도 괜찮아요. 솔직히 이제 잠시 후에 최선호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아요. 주봉 일봉인데 일봉도 괜찮고요. 이미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골든크로스는 발생했고요. 네. 계속 상승 중이고 그다음에 MACD도 상승 중이고 주봉도 계속 이제 추세가, 뭐 계속 추세가 네. 우상향하고 있죠. 네. 월봉도 이제 두 개가 지금 월봉이 그려져 있고요. 네. 빨간색으로 양봉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을 보면 요 LG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뭐 특히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업체 BYD인데 거기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삼성 SDI 주요 고객이 LG화학 대기업이라서 상당히 뭐 주가 상승에 좀 탄력을 붙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인수해가지고 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보는 최선주는 한번 기아차를 가져왔습니다. 네. 기아차를 가져온 이유는 현대차 잠깐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보면 저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또 매물대가 곧바로 근처에 있고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매물대가 상당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현대차가 기아가 현대차보다 좀 더 탄력을 더 붙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기아차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기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최선호 주로는 아까 뭐 고민을 하셨지만 일진 머티리얼즈와 좀 고민을 하셨지만 어쨌든 기아가 최선호 주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가격 전략도 뭐 기술적 네. 분석을 한번 더 해 주실까요? 예. 네, 지금 뭐 차트상 며칠 전에 이제 골든 크래시가 발생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하락의 주요 원인이 IRA 때문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거라 전망하에 요 매물대는 저 위에 있습니다만은 너무 장기로 보진 않고요. 네. 고점을 요 선 그어진 한 76,500원 정도 요 122평선 근처까지 한번 고점을 바라보고 싶고요. 근데 저점은 요 22평선 부근 67,000원 정도에서 한번 저점을 이제 바라보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즘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나 급등해가지고 반대로 좀 하락을 조정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76,000원까지 아니더라도 요 72,000원, 3,000원에서도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양국의 대통령이 이 IRA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막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IRA를 조금 수정한다거나 뭔가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이런 움직임, 뭔가 바뀌는 법안들이 나오게 될지 이러면서 그동안 못 갔던 현대차, 기아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 계속 뉴스는 팔로우업하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RA 법안에 따른 수혜주들, 그중에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